비는 내 고향 외나무 다리 신비로운 무선 마을을 찾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또 한 사람. 언니, 흥수예요. 야! 언니! 아휴, 흥수야. 어떻게 살았어? 저는 아예 잘 살고 있어. 나에겐 아들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후배 배우 흥수다. 야, 근데 왼수도 아닌데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귀인을 우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 왼수 말고 저한테는 귀인이신 어머니. 아, 너무. 아, 흥수 보니까 정말 눈물 날라 그런다 이거. 아유. 아유, 흥수야, 세상에. 아, 언니. 야, 오늘 날 좋은 날 널 만나서 정말 좋긴 좋다. 언니 그치? 오늘 너무 귀엽게 입으셨는데요? 어, 항상 가방 너무 귀엽다. 항상 귀엽게 이렇게 하고 다녀. 무섬마을. 무섬마을. 섬이래요, 섬. 어, 삼면이 나물이야. 네. 원래 물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류일자는 어디로 갔어? 네, 어디 가버렸대요. 그래서 무섬마을이 된 거야? 네. 그렇구나. 저기 정말 고요하고 좋죠. 너무 좋다. 예뻐. 400년의 역사를 지닌 무섬마을에는 수백 년 된 고택들이 고풍스러운 옛 향취를 풍긴다. 왠지 짧게 머물러도 기억 속에 짙게 남을 것 같은 기분이다. 무섬마을 박영교. 달빛 휘영청 밝은 날밤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 흐르는 물 속에는 뜬 떨리는 그림자 대리 불빛만 까물까물한 사랑채 할아버지 큰 기침 놀이 큰 기침 소리 까물까물한 불빛만 까물까물한 사랑채 할아버지 큰 기침 소리 나 이거 나 느낌 이거 너무 잘 알겠다. 마을 자체에 집들이 진짜 다 조그맣게 지어놨다. 나지막한 기아집과 초가집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모습. 참 보기 좋다. 와. 와. 아, 너무 좋다. 재밌다. 아, 어머니 제가 21살 때 뵀습니다. 그때 풋풋했지. 나는 그때 진짜 지금에서 얘기하면 너무 감사한 게 되게 막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막 했었는데 언니가 진짜 그냥 아들 대듯이 해갖고 그게 좀 눈 녹듯이 좀 녹았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때에 나왔던 출연자들은 흥수만 좋아했잖아요. 이래 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어. 언니가 맨날 막 저 떡 챙겨주고 뭐 이렇게 뭐. 항상 먹을 거 챙겨주시고 한라봉 뭐 떡 갖다 주시고. 그렇지. 저 원래 그 드라마 아들 안 될 뻔한 거 아세요? 그래? 원래부터 아니고? 캐스팅 비화가 있는데 그 원래 언니 아들 역이 유승범이었어요. 그래. 유승범이었는데 승범이 형이 무슨 스케줄 문제로 안 하게 돼서 노희경 선생님이 그 그랬구나. 그 오디션을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경으로 무슨 포스터 촬영하러 가다가 갑자기 연락 받고 차 유턴해갖고 왔어요. 너도 대단하다. 그냥 이거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갖고. 후회했지 그럼. 네. 너 거기서 그냥 완전 떴는데. 네. 너무 매직 같았어요. 저는 지금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도 그 이후에도 이제 작품들을 좀 했었는데 그때 우리 케미가 너무, 너무 좋았잖아. 너무 행복했어. 우리 엄마하고의 그 케미가 너무 좋았었어 그때도. 제가 그때 저런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니 보고. 야, 오늘 하루 종일 너랑 그냥 맨날 여기 다니면서 얘기 좀 많이 좀 하자. 아유, 진짜 이게 아주 그냥.